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려서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프닝 영상인가봐. 버리는 분위기인가요? 개구멍으로 가! 야, 역시 훈 누나가 잘하는 것 같아. 개구멍? 지하로 왔네? 여긴 안 되는데. 숨어. 화면 중간에 줄이 가는 거는 영상 자체에서 티어링이 있으니까 줄이 가겠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게임에 티어링이 있을 수도 있지. 뻔한 오프닝이었어. 자, 드디어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1.0. 잠깐 옵션 좀 조금만 건드리고. 튜토리얼은 안 해도 됩니다. 퀄리티가 그냥 이거 울트라로 돼 있고 없네. V싱크도 없어? V싱크도 없네. 스킬도 좀 찍고. 어? 살인자가 3개야. 전기톱. 아하. 특성을 아직 모르는데. 웨일링 벨. 얘는 전기톱 같은데. 체인소. 두 번째 거 한번 가볼까? 어, 엄청 비싸. 어, 비싸. 베타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퍽 하나 개방하려고 해도 안 되네. 일단 퍽을 하나 써야 되는데 퍽이 없으니까. 얘는 어떤 스킬이 있을까? 궁금하네. 얘는 그릉그릉 거리는데? 소리가?
사람이 안 와. 이게 또 살인마만 하는 분위기인가?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자리 많이 비었습니다.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오세요. 네. 네, 칼레디 부탁드리고요. 네. 이 살인마는 처음 해봐요. 뭐 스킬이 뭔지도 모르고. 뭐지? 얘는 어떻게 하는 거지? 덫은 쓸 수 있나? 제발 수수반 맵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수수반 맵은 스킬이 은신이라고? 아, 이거 또 수수밭이야. 진짜. 아, 짜증나. 어, 클로킹이 있네? 이거 어떻게 잡아요?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알았다, 알았다. 어떻게 하는지. 얘는 덫은 못 쓰는 대신 클로킹이 있네. 어, 덫은 못 써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클로킹 할 때는 때려지지가 않고 클럭을 푼 다음에 때려야 돼. 모르지? 그죠? 달리기 속도는 좀 느린 듯? 아, 근데 얘는 덫이 없어서 찾기가 힘든데? 여기다 걸어도 뽑기가 힘든데? 이걸 은신하고 있어도 안 돼. 왜냐면 은신하고 있으면 오히려 안 좋은 게, 은신을 푸른 다음에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은신 푸른 동안에 얘가 구출돼요. 그러니까 클로킹을 못해, 여기서는. 오히려 안 좋아. 클로킹 하면 안 된다니까? 클로킹 푸는 시간이 또 있다니까? 클로킹 한 상황에서는 때리질 못해요. 그리고 은신을 풀 때 이게 띠링띠링 소리가 나잖아. 이 소리가 들려.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재밌다. 어, 재밌네.
요거 재밌네 요거. 어 요거 재밌네. 요거 재밌네. 괜찮네. 지하실이 있나? 아 너무 멀어. 아 너무 멀어. 멀어서 저건 위글이 돼요 저건. 소리가 들리거든. 소리가 들리면 저렇게 안 돼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띵동 띵동 이게 소리가 들려. 근데 이걸 말려 죽이면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세 명밖에 못 잡아. 만약 말려 죽이면. 들락날락하지 저거 지금. 동료를 못 찾았어. 여기 있는데. 어 센트로마세요님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이 살인마가 지금 처음이라 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꽂을 수 있겠군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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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꽂아주시고 한 사람 어디갔지? 어디까지 간 거야? 은신이 괜찮기도 한데 진짜 모르겠네. 한 명은 아마 개구멍으로 나갈 수도 있고 개구멍 못 찾으면 여기는 아직 개구멍의 존재를 잘 모르니까. 이게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이나? 반투명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아예 안 보이진 않을 것 같고 약간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보일 것 같아요. 자 시간상 이제 와도 늦죠? 시간상 와도 늦어. 그럼 이제 나는 얘를 찾으러 가면 돼. 개구멍이 아까 어디 있었냐면 하나 왔다. 개구멍 찾고 있죠? 개구멍 찾고 있죠? 개구멍 찾고 있죠요? 얼마나 무서울까?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역시 나는 살인마 취향이야. 역시 개구멍 열심히 찾고 있네. 여기서 풀면 안 되지. 여기는 지금 도망가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서.
소리가 엄청 크다 근데. 와 얘도 지금 개구멍을 못 찾거든? 나도 지금 위치를 몰라. 얘 처음 하는 맵이라 개구멍 위치. 아까 여기 필드에 있었어. 필드에 개구멍이. 아 올킬 한번 해야 되는데. 높은데 올라가도 잘 안 보이더라고. 어? 뭐야? 얘는 눈뽕을 안 당하네? 지금 방금 후레쉬 맞았죠? 근데 경직만 되고 눈뽕을 안 당했어. 그지? 얘 능력인가? 눈뽕 안 당.. 근데 경직은 당했거든? 어, 후레쉬로 클럭킹을 풀 수가 있네요. 일단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클럭킹으로 된 거를 후레쉬를 비추면 클럭킹을 풀 수 있다. 아 근데 얘 왜 개구멍을 못 찾는 거야. 도망가려면 도망가든가. 시간을 개끌지. 그리고 이거 클로킹하면 심장 박동 소리 안 들리나요? 안 들리나? 풀어야만 들리나? 두근두근 소리가? 지금 나 봤는데? 어 약간 보이나봐. 흐릿흐릿한게 흐릿흐릿한게 보이네. 이렇게 올킬이 또 오나요? 이렇게 올 내가 임마 후레쉬 임마 내가 이거 응? 후레쉬를 내가 얼마나 많이 당해봤는데 지금 응? 장난해? 후레쉬 이미 다 단련이 돼 있는 사람이야 이거. 어? 어디서 후레쉬질을 하려고? 자 올킬 한번 했고요.